결혼 생활에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. 이건 사실 성명학입니다. 성명학인데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질문에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여보라고 부르는 커플,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 아빠라고, 누구 엄마라고 붙여. 여보 자기라고 부르는 사람. 여보 자기. 여보 자기. 또 제일 닭살스러운 허니. 없죠? 자, 그런데 여기서 한 질문의 답에 손을 드신 분들은 부부간의 정이 없습니다. 어떤 질문이었을까요? 맞습니다. 더군다나 더 웃긴 건요, 내 남편인데요,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. 아빠, 이것 좀 해줘. 아니거든요. 뭐냐면 그 성명학에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, 이 바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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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면 진짜 바보돼요. 이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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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면 진짜 이뻐져요. 그죠? 근데 더 웃긴 거, 많은 남자들이 많이 썼던 애기야. 그럼 진짜 여자들 애기 짓해요. 우와. 자, 그러면 부부 사이에 누구 아빠? 여보? 보다는 자기야, 애기야가 훨씬 더 좋습니다. 내 아이의 아빠, 내 아이의 엄마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남편, 내 와이프로 만나야 돼요. 그러면 애틋해집니다. 내 거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근데 누구 아빠, 누구 아빠, 누구 엄마, 누구 엄마. 안 됩니다. 이게 처음에 하긴 되게 좀 그래요. 나이 먹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오래됐으니까. 그런데 하다 보면 애틋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.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. 절대 여보. 여보도 괜찮긴 한데 안 됩니다. 이건 책임이에요, 그냥. 그래서 마누라, 뭐 신랑 이거보다 그냥 자기. 아직도 연애하는 분위기로 가세요. 제일 좋습니다.